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 여론조사가 조작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선관위의 조사를 의뢰한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론조사가 정말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주장대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적입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간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은 양자 구도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정성희 위원님, 양자 구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대로라면 앞으로 양자 대결 여론조사는 하지 말라 이겁니까? 옛날에는 양자 구도가 있어서 우리가 양자 대결 조사를 다른 언론사 아니 그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거는 아니죠. 그 자체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든 열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 삼는 거는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 알겠지만 이 여론조사가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요즘 뭐 여론조사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본인이 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예민하게 나오는 거는, 어저께 마침 뭐 좋은 일 있었잖아요.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 승자다운 그다음에 제일 앞서가는 주자로서 여유를 보이지 못하고 예민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불안감의 어떤 반영이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그런 말이 있죠.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거짓말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 하얀 거. 예, 그 다음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세 번째가 이제 통계, 소 여론조사라는 말이 있죠. 통계까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에서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좀 이 지금 문재인 측에서 굉장히 좀 쫓기는 것 어떤 불안감의 반영으로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여유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아까의 여론조사 결과에 무선전화 조사는 아예 없고 유선전화와 인터넷의 4대 6 비율만으로 조사를 한 거다. 요즘에 누가 유선전화 쓰냐. 그리고 단 하루 동안 여론조사한 거 이거 누가 봐도 좀 뭔가 이상하다 라는 문제 제기인데, 이 컬럼 유선전화로만 했고 인터넷으로만 했다. 4대 6으로. 이거는 문재인 캠프 측의 문제 제기에 조금 설득이 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의당에서 설명한 대로 어차피 이번 이 디오피니언인가요? 이 기관은 그동안 2월, 3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해왔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정말 어떤 흑심을 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어떤 특정 기관의 방식을 바꿨다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같은 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어떤 전제를 처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더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디오피니언 관계자한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유선전화와 인터넷이 4대 6으로 갔는데 인터넷 조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인터넷 조사라는 거는 문자를 보내면 그것을 링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응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적극 응답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표를 문재인 전 후보 후보를 좋아하는 정말 열혈 팬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자를 링크해서 답변할 정도라면 어쨌든 젊은 세대가 더 많을 테고,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 기관을 본다면은 20, 30, 40 내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아, 이게 인터넷 조사라고 해서 휴대폰을 못 쓰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로 링크가 돼 있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만 보더라도 젊은 세대가 했을 가능성, 그리고 열혈 적극 응답층에서 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그 표본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사람이 답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화를 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게 과연 선관위까지 갈 문제인가? 당장 선관위에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관의 여론조사 방식만으로는 이걸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 측에서 이걸 선관위에 조사하겠다라고 의뢰를 하고 발끈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건데, 윤태곤 실장님, 유선전화 면접 인터넷 조사라고 해서 아 문재인 캠프 측의 발언이 맞구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또 이 칼럼 말 들어보면 이게 또 휴대전화랑 연계가 돼 있다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여론조사가 다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보는 것이고 그 틀 안에서 보는 거거든요. 일단 디오피니언은 계속 이렇게 했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유무선 혼합하는 경우에도 있고, 어떤 걸 쓰는 경우가 있냐면은 그 이
티머니 카드 앱으로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티머니도 돼요? 티머니 네. 카드 앱에 이제 가입자 가운데서 내가 여론조사에 동의하겠다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선과 그걸 혼합해가지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무선 전화를 쓰든지 이런 이제 앱을 쓰든지라고 하는 건 다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게 뭐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 전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요거를 안철수 띄우기 위해 가지고 없던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럼 안철수가 인터넷에서 인기가 좋으니까 좋을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은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응답률이 더 높아지는 거는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민주당이 항상 잘 나갈 때는 보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샤이 보수가 이래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습니까? 꼭 물어봅니다. 응답자들한테 대해서. 그러면은 51.6 대 48.3인가요? 51.4 대 48.6인가 그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문재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높게 나왔었어요. 예. 막 20% 이까지는 아니고 그것은 지금은 조금 더 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거나 좀 그걸 숨기고 있다라는 이제 방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두 번째 문제 제기도 설득력은 없다. 사실과 좀 다르다.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있습니다.